2020년 산업재해 사고 사망자 882명, 하루 평균 2.4명의 사망자. 눈부신 성장에 비해 여전히 남아있는 우리의 안전 문제. 현대사회가 복잡해지면서 급속히 바뀌고 있는 재난 환경. 반복된 위험과 새로운 위험 속에서 무거운 피해와 아픔을 주고 있는 중대 안전사고. 삶의 터전인 일터에서 행복 가득한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들. 대풀이 되는 사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처벌이라는 비난. 국가사회의 안전제도 및 체계에 대한 계속되는 비판과 우려. 이제 누군가가 아닌 모두와 함께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합니다.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안전한 산업 환경과 사회를 만들기 위한 우리의 노력이 모여 중대재해처벌법이 출발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들을 처벌하는 것으로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 틀입니다. 하지만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원인 규명과 안전사고 시스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안전사고에 대한 원인 분석이 실효적인 예방 시스템으로 연결되도록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이에 법무부에서는 중대안전사고 대응 TF를 구성하여 중대재해 및 안전사고 발생부터 사건 처분, 공판, 그리고 피해자 지원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점검하고 우리의 안전을 위해 다양한 예방 시스템 체계를 구축합니다. 안전사고 사건의 처리 과정, 처벌 대상자의 범위, 처벌 수위가 국민의 법감정이나 눈높이에 맞는지를 재점검하고 현행 법률 체계 문제점은 없는지 살펴봅니다. 또한 사고 현장과 기업 방문을 통해서 안전관리 체계를 살펴보고 현장에서의 구조적 문제점을 실질적으로 진단하고 동일 유형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발굴합니다. 법무부 중대안전사고대응 TF는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수사 과정에서 발견된 잘못된 관행과 구조적 문제점을 공유하고 협업하며 실효적 대응 체계를 정립해 나갈 것입니다. 소중한 생명을 살리고 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는 꼭 필요한 일. 법무부는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을 통한 엄정한 대응뿐만 아니라 실효적인 안전관리 방안을 발굴하며 국민의 안전의 근본적인 인식 변화의 시작이 되겠습니다. 일터와 사회의 삶 속에서 안전한 세상을 만드는 길. 법무부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법무부.